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원래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그 깊게 들어간 이야기들을 지금 대충만 봐도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 여행을 가서 지금 3분의 1도 안 되죠? 이런 상태에서 로마서 5장 진도를 계속 나가는 건 너무 계신 분들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일단 조금 더 좀 보편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5장 마지막 절과 6장으로 넘어간 이후에 우리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5장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우리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서 지난주에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환란은 그 다음에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됐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조금 여유가 허락되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좀 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만 이렇게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상하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말인가?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너무 넘쳤다. 이 말은 많이들 쓰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쓰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게 분명히 나는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분명하게 읽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피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20세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뭐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시던 부흥 시절이 끝나가면서 서울대학교 기도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성적 신앙을 갖자라고 하면서 선교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성경교재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죠. 20세기 후반 말미에 생긴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장이 뭐 조이선교회다, 뭐 IVF다, 무슨 뭐 또 무슨 선교회가 있죠? 여러 개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단계의 첫 번째 일과 주제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많이들 밝혀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의 우리 미처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있었느냐 아니면 너무 그때 청년들의 어떤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도발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를 좀 살펴서 우리가 좀 그 내용들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것, 믿음, 확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자꾸 혼동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게 분명하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를 근거로 한 존재론적 확신입니다. 이건 증거가 있어요. 이건 시대를 넘나들고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객관적 증거인 성경 말씀을 통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존재론적 증거는 무너지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이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게 존재론적 확신입니다. 존재론적 확신이에요. 이것과는 별개로, 실존적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실존적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증적 확신, 혹은 현실적 확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존재론적 개념하고는 좀 달리 실존적 개념입니다. 이 실존적 개념은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무리 그 아름다운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나에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죠.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본성적 존재예요. 감성적 존재예요. 근데 한국인은 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좀 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시원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창안해내는 게 뭐냐면, 막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일어나서 방방 뛰고, 목사님 설교하다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이런 감정들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래,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묻는단 말이죠. 실존적 개념을 찾는 거예요. 20세기 철학을 실존주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실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실존적으로 찾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에 결국 그 확신의 근거가 내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확신은 근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뭘 입어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니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아이고, 이거 인쇄된 책인데요. 그쵸? 얘는 인쇄된 책이지.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게 존재론적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덮어두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정말 그분의 신앙은 정말 뜨거운데, 그분이 신앙생활 30년 하고 나서 나에게 한 말이 있어. 하나님은 하얗게 수염난, 나를 보고 늘 웃어주는 그런 분이시다. 너무 외롭죠? 너무 좋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묻고 질문 듣는 게 뭐예요? 이응석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실존적인 하나님 묻는 거예요. 박경욱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쓸데없는 질문에 쓸데없는 대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질문과 아무 쓸모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이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를 물어야지. 네? 공적인 신앙 고백, 공적인 믿음, 공적인 확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적인 증거들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실존적인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실존적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내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 자체는, 확신 자체는 존재론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고백하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실존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내가 믿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고백하니 여기 있는 데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현대신앙은 그렇게 가요. 현대신앙은 진짜로. 멋있죠? 그죠? 되게 있어 보이지. 그러나 신앙은요, 가장 고리토분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특별한 감격과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약속에 따른 거예요. 성경책을 둘로 나누죠. 하나는 뭐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거기서 약이 무슨 뜻이에요? 약. 약속이에요. 정확하게는 언약이에요. 정확하게는 테스타멘트 혹은 테스타멘트 유언이죠. 테스타멘트 혹은 신학자들이 그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커버넌트다라고 해서 테스타멘트랑 조금 의미는 비슷한데, 네,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볼게요. 보완해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분히 건조합니까? 아주 끈적끈적합니까? 예?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되게 고리타분한 겁니까? 아니면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액티브하고 되게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예? 전자예요. 다분히. 후자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쏟아놓을 때에 신앙은 막 액티브한 것 같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그 살아 움직임은 우리의 느낌에 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막 신나서 춤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설거지하고 있는 그 자리, 운전하다가 갑자기 오늘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그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바로 성령의 살아계심입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이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집회 가서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막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는 감각을 느끼고 막 그날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데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함으로 계십니다. 충만함을 내가 못 느끼는 거지. 충만함은 우리 성도의 삶과 생명과 생각과 말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함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죠. 어떤 때 생겨요? 내가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하나 기도했는데 꼭 하나님 이거 이런 걸 안 들어주시더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던져지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는 질문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잠시 그 약속을 잊은 거예요. 내가.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변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었는데 한번 보세요. 차를 타고 저희 지난주에 파사오를 갔다 왔어요. 파사오를 갔는데 우리 저희 아내가 뒤에 앉아서는 잘 자더라고. 앞에 이제 저희 큰애가 앉았는데 뒤에 앉아서 잘 자더라고. 근데 올 때는 앞에 앉더니 못 자.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자기가 왼쪽 발이 아파.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이 아파. 왠지 알아요? 네? 네? 왜 오른쪽 발이 아프지? 다 아네? 나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네? 왜? 왜 아파요? 자기가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어, 같이. 거기서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서요? 근데 왜 밟죠? 왜 밟아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을 못 믿어. 우리 지훈이가 엄마가 운전할 때 같이 브레이크 밟아요? 엄마가 운전할 때 지훈아, 엄마 운전하니까 좀 제발 조용히 좀 할래? 할 정도로 떠들고 막 장난치잖아. 왜요? 왜죠? 네? 지윤이 믿음이 저희 아내 믿음보다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자, 그럼 뭘 갖고 믿는 거예요? 뭘 갖고? 뭘 갖고 믿죠? 뭘 갖고 믿어요? 그건 엄마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관계적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늘 엄마로 있었고, 그리고 엄마 옆에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엄마가 나를 낳았대. 근데 중간에 한번 질문 던지죠? 아니, 의혹의 말을 한번 던지죠? 너 주소 왔어? 다리 밑에서 주소 왔어? 네? 다리 밑에서 주소 왔다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 밑에서 주소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흔들리니까. 성경의 확실성이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잖아. 왜요? 내가 보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하기 전이나 그 후나 엄마는 여전히 엄마들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자, 저희 아내는 제가 남편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서류에 도장 찍은 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를 안 믿는 거예요? 왜안 믿어요? 왜안 믿어요? 남편이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아버렸어. 남편이 지훈이가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 남편을 정말 연애할 때 그랬어요. 연애할 때 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에이씨, 물 한잔 해야겠다. 근데 이젠 더 이상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해 먹는 바보 같은 남자라는 걸 알아버렸거든. 그죠? 존재론적인 관계 안에서 그 존재론적인 것들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사실은. 불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불안한 것들이 생겨요. 불신들이 생겨요. 그 불안함과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떠나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신앙할 가치가 없는 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놓아주시지 않으니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신앙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저것이 언제 사람들까 하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면 아휴 예수 믿을까 걱정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교회 데리고 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손을 붙들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기에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가 용돈 주어서 교회 가라고 해도 그냥 용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오락실 가고 놀던 청년들이 유학 오니까 지가 불안해지고 지들이 힘들어지니까 교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10대 때, 20대 때 나도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2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도 와주시지 않아요. 자, 아까 이야기한 실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기에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느낌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실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끊임없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조금 불편하면 교회 떠났다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왕노릇한다. 왕은 신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은 없어요. 그죠? 왕은 자기가 결정하면 신하들이 그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는 죄가, 내 탐심이, 나의 탐욕이,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먹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죠. 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본능이죠, 본능.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인간은 본능의 종이에요. 본능의 종. 근데 그 본능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죄라고 그랬어요. 죄.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누가 왕노릇한다고? 은혜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이제 우리의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은혜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예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라는 말을 뭐라고 써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짜라고 했죠, 공짜. 이건 공짜로 얻은 뭐예요? 공짜로 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이제 왕노릇한다고요. 근데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그 말씀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 여러분 의가 뭐지? 의가 뭐예요?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렇죠? 옳은 거.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 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는 1장에 의에 대해서 증명을 해놨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1장에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예요? 의가. 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의는 뭐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다 그랬죠?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의롭게 된 그 의예요.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옳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선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은혜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미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라 왕은 나랑 상관없이 그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왕을 투표로 뽑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 여기 황제는 뽑았다. 독일에서 황제는 그 쿠어퓨스트들이 일곱 명이 투표로 뽑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가 왕이니 그가 아들이 왕이 된 권세를 입는 권세. 그 권세는 내가 그 왕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내가 뭐라고 왕을 내가 세워요? 저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왕에 앞선 왕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누굴 세웠어요? 은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어요? 스스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 본능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본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근데 여기 사용한 단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전히 우리는 본능의 종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본능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바뀐 거예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인데 뭐가 다 바뀌었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어떻게? 은혜로. 은혜로? 공짜로. 공짜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타고났다는 말에 타고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본능에 따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여전히 배고프면 먹어야죠. 여전히 목마르면 마셔야지. 여전히 이쁜 옷 입으면 아우 좋은 나야 이쁜 이쁘겠다 싶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이라 여기지 않으시다. 왜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와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성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를 항상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문장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 문장이 우리를 항상
항상 함정에 빠뜨려요. 함정에. 자, 뭐 하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예? 열심을 다하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보이죠?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 복종 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라고요. 네? 제일 꼴불견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제일 꼴불견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아이고 불쌍한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했지. 에휴, 저것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에휴, 불쌍한 것들.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꼴불견이에요. 이런 꼴불견 인간이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예? 네? 누구예요? 몸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진 것 헌금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러고 와가지고 내가 저들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는 걸 보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예? 네? 성경에도 나와 있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걸 왜 몰라요, 왜?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힘이 있고, 왜 능력이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서요.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아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나님께서 아까 왕노릇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이제는 본능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내가 소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나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구원의 확신이란 결국 나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행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는데 그가 죽이신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누구 손에? 우리 손에 죽임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태역한 자들, 그런 죄에 종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 아는 건 기뻐서 방방 뜨는 게 아니죠? 아는 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아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이 뭐죠? 한국에서는 못 봐요, 이 모퉁이 돌. 옛날 고대에는 모퉁이 돌을 썼대요. 그래서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모퉁이 돌을 보고 그 건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한국은 건축법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유럽은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 짓는 방식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가에 따라 건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모퉁이 돌본적 있으세요? 시내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모서리에 돌멩이 큰거 띄워져 있는 거본적 있어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그 모퉁이 돌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일 큰 거예요. 그 하나에 다 건물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가에 따라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모퉁이 돌인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그 집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그러나 누가 변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대하여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게 지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일에 대하여 절대로 취소하거나 후회하거나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이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믿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을 따라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쌓아가십시다. 그 신앙의 경험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 이와 같은 경험들을 쌓아가므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 미래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서 담이 없는 축복과 담이 없는 은혜가 차고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니 우리로 그 안에 신앙하고 고백하고 믿게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